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야 많지. 여기저기 내가 일을 많이 달리니까 별난 일도 다 하고 진짜 일 댕기다 보면 나도 신기해. 아픈 사람도 그렇고 우물 파가지고 옛날부터 있던 물을 그걸 메꿔가지고 식구가 다 아픈 거야. 식구가 다 아픈데 그걸 군만 하라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군만 해서 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럼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해주고 일을 했어. 일을 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야. 그런 거 보면 나도 신기해요. 덮어놓고 가서 그냥 군만 차려놓고 무당이 뛰기만 한다고 그러기에 덕을 못 보거든.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걸 골수를 찾아야 되거든. 그리고 뭐는 못 받겠어. 미친 사람부터 아픈 사람부터 돼지 잡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는 그게 따랐을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잖아. 병명 안 나는 사람은 의사도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라 소리 한다고. 그런 사람들 백발백중이야. 절에는 가서 백발백내가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성불 보는 거는 이 만신들이 빨라요. 바람난 것도 빨리 잡고 또 방법이 있으니까 예방도 있고 예방부터 해주고 일을 해서 너희가 이래저래해서 신랑의 마음을 잡고 그러면 일을 해라 그렇게 시키지. 그 어떤 때는 보여줄 때는 그 여자 생긴 것 같이 싹 보여준다고. 어떻게 어떻게 생기고 키가 얼마나고 옷은 뭐 입고 댕기고 이런 걸 딱 보여주거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생긴 여자다. 만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이 돈 벌하고 쫓아다니는데 빨리 뛰어야 당신 신랑도 괜찮다. 저녁에 집에만 들어오면 싸우니까 마누라하고 바깥에 나가선 재밌는데 집에 들어오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 합이 안 맞는 건가요? 부부의 합이? 마음을 뺏겼지 바깥에다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 내 마누라 보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짜증 부리고 그렇게 되면 자꾸 싸우게 되잖아. 그런 거는 점을 보면은 그런 것부터 빨리 나와. 먼저 당신 신랑 바람났어. 그러면 어디 갔다 와서 상갓집에 갔다 초상집에 갔다 와서 당신 내가 지금 집안이 시끄러워 이런 게 먼저 나오거든. 그 다음에 조상 빼내는 거야. 이제 양쪽 집에 조상 어떤 조상이 있다는 거 빼내고. 그래서 꼭 조상풀이 해줘야 될 집은 해줘야 돼. 조상들이 한 맺힌 조상들이 있으면 풀리질 않아. 내가 아무리 운이 좋고 대박이 난다 그래도 그 조상들 풀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고. 산소 저번에 이런 것도 요새 윤달이었잖아. 윤달이라 그걸 많이 했어. 해가지고 우때 할아버지부터 다 이장을 한 게 아니라 다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다 이제 자기네 가족묘에다 한 거야. 근데 그 양반들 말고 옆에 하나 있고 산소 세 개 있는 거 하나는 가묘 같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 들어갈 집을 미리 해놓은 거야. 그래서 당신네가 이렇게 지금 자손이 아프다. 그러니까 왜 하면 다 하지. 우때 할아버지만 하고 아버지도 30년이 넘었는데 하면 다 하지. 왜 우때 할아버지들만 해줬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엄마도 위 할아버지도 화장했는데 뭐 밑에서 일대 사람들이에요. 뭐하러 갖다 산소에다 모시냐.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구슬할 때 돼지하고 소를 잡잖아요. 네. 그거를 왜 하시는 거죠? 돼지는 지금은 죽은 돼지 쓰잖아. 네. 옛날엔 산돼지 썼어요. 산돼지를 왜 쓰냐면 그때는 대수대명이라는 거 알죠? 네. 대수대명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가 나빠. 올해 죽을 수야. 그러면 돼지가 대신 죽는 거야. 그 대수대명 보내고 대감들도 받고 그 집이 조상도 받고 그리고 갈비는 장군님들이 받는 거야. 나는 진옥이 같은 거 해도 돼지 안 써. 돼지는 뭐 갖다 대감들이 받고 그러는 건데 닭으로
진옥이는 닭으로 하는 닭 세 마리로 사자꾼을 풀어주면 최고거든. 몇 천만 원 받으면 소도 잡지. 소 한 마리 7,800만 원 가지면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 만신들이 잡는 거야. 지금 소 잡고 굿한다 그러면 그냥 가서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가서 잡아오는 거야. 서울에 가서 이제 누가 할아버지 진적을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돼지 세 마리에다가 소 한 마리를 잡아다 놨더라고. 그래서 소를 왜 잡냐. 이 소 잡는 거는 할아버지 진적에 옛날에 지금은 이 씨름 선수라고 그러잖아. 옛날엔 장수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이 있어야 소를 잡는 게, 소 막 함부로 잡는 게 아니다. 쓰려면 머리, 갈비 두 개, 이제 꼬랑지, 이제 그렇게만 갖다 써도 되거든. 그래서 일은 해주긴 해주되 이 일 하고 나서 좀 시끄럽겠다 그랬더니 뭐가 시끄럽냐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얘기 안 한다. 걔 이제 소를 잡아다 놓고 하는데 이제 돼지 이제 군웅을 내가 풀었어. 다 이제 세 마리 세우고 소를 세우는데 그 서울에는 법사를 많이 쓰잖아. 법문 치우더니 자기가 세우겠대. 세우시라고. 남을 무시할 수 없잖아. 40분을 세워도 못 세우는 거야. 못 세워. 그러더니 날 불러. 왜요? 그랬더니 나와보시래.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이걸 못 세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소 삼주창에다 꼽아서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손 두 개 딱 올리고 절로 나가라고. 내가 축원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나갔어. 손 놓으니까 그냥 선 거야. 한 시간을 내가 그 집에 축원을 해줬거든. 너 소 잡고 굿했다 그래도 유세하지 마라. 집안에서 곡소리가 진동하다. 동기간이다 남이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소가 싫어진 거야 이제. 동생이 죽었잖아. 그거 하시고? 그럼. 그렇다고 누가 소 잡으라고 그래서 잡았대. 그리고 소를 잡아다 놓으면 그냥 놔둬야지. 세상에 이놈 저놈 다 잘라가서 뼈다구만 남았어 나중에. 우리도 못 갖고 왔어. 그러니 뭐이 좋으냐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소 잡고 굿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 만신들도 옛날 만신들도 웬만하면 소는 안 잡아. 이제 뭐에 잡냐. 대동굿. 대동굿에는 옛날에는 소 쫙 갖다 세워놓고 거기서 찾으라고 그래. 그러면 그거 못 찾으면 만신이 개망신이잖아 그거.